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달 반 정도 전에 파이널 강좌가 끝났거든. 근데 여러분들 파이널 강좌는 이제 보통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논술밖에 준비할 게 없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논술 파이널 강의를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하면 질문을 해. 질문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양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 한양대 파이널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이 1강이 뭐였냐면 수열이었거든.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와서 이제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논술을 안 해본 친구야. 근데 어쨌든 질문이 뭐였냐면, 쌤, 수열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게 나오나요? 수리 논술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자, 그러면 그 친구는요, 물론 이제 늦게 준비한 것도 굉장히 단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즉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시험 범위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물론 그 자체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적당히 한다는 가정하에서, 또는 자기가 수리논술은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수능 공부하면서 저는 수리논술도 의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시험 범위를 아예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비에 대한 질이 달라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 없도록 해야 돼. 자, 일단은 우리가 물론 선생님이 지금 자연계 기준 얘기하는 거야.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통. 그 다음에 이제 기백. 그냥 줄여서 씁시다. 기백. 요게 시험 범위잖아. 근데 수리논술의 시험 범위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큰 틀로 공통적인 대비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면요, 수리논술의 시험 범위는 그냥 고교 수학 전체입니다. 수학 전체가 시험 범위야. 뭐 전체가 골고루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가 시험 범위야. 거기에다가 자,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 자, 이 플러스 알파는요,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자, 일단 대학 내용은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오나요? 아, 물론 이제 고등학교 내용하고 대학교 내용하고 겹치는 건 나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대학교 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보통 미적분학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하고도 많이 겹쳐. 특히 앞부분에는. 그러면은 그걸 안 낼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대학 내용은요, 순수하게 대학을 가야 배우는 내용.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알파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이 있어, 일부. 어차피 선생님, 그 중학교 내용은 고등학교 내용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아, 아니야.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얘가요, 일단은 순수기야. 순수기하는 여러분들 이걸 얘기해. 우리가 좌표기를 도입하지 않고 보통 좌표기 도입해서 기하하는 거를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뭐 들어는 봤을 거야. 해석기하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고등학교 내용이야. 고1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 부등식의 영역 뭐 이런 이름으로 배운다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평행선이라든지 막 이런 거 거가면서 보조선 잘 굽고 했던 거, 그거 나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순수기하학의 많은 부분들이요, 여러분들 해석기하학으로 해결이 돼.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어. 그래서 뭐 그거를 질문한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 중에 일부가 수리논술 문제를 풀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다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중학교 내용도,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중학교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뭐 핵심은 아닌데 고등학교 내용도 아니고 대학교 내용도 아닌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고교 내용도 아니고, 원래는 내면 안 되지. 근데 고교 내용도 아니야. 즉 노골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의미야.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은 가능해. 설명은 가능하다. 근데 노골적으로 배우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대학 내용도 아닌 거야. 그런 수학의 주제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조금 포함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투표 방식이라든지, 왜냐면 투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물론 예전만큼 나오진 않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다양한 투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해.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이용해서 분석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대학 가면 뭐 투표 방식 배울 것 같아. 선생님, 근데 투표 방식이 수학이에요? 수학으로 분석할 거리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올해 선거가 있어. 그러면 선거가 있다 보면 이제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가끔 이제 투표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게 문제를 내.
내는데도 불구하고요. 경험한 사람이 조금 유리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알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알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일단 고등학교 수학 전체다야. 고등학교 수학 전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한번 연결시켜 줘볼게. 우리는 수능 수학을 할때 미적분 2 지금 무슨 얘기야? 보통 다항함수에 대한 뭐 미분적분은 잘안 한다고. 물론 이제 내신 때는 열심히 했지. 그다음에 보통 지수로구 상관함수. 사실 이 용어가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쓰진 않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초월함수 이렇게 불러. 근데 대학교 가면 다시 써. 그러니까 그냥 초월함수라고 얘기할게. 즉 초월함수 뭐냐면 지수 로그 상관함수가 포함된 함수를 얘기해. 자, 그래서 수능 수학에서는요, 미적분을 다루는 대상이 보통은 초월함수야. 초월함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미적분 당연히 수능에서 잘 나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근데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초월함수 나오지만 다항함수 나온다고. 뭐 다항함수 더 쉽지 않나요? 아니야, 여러분들 다항함수 어렵게 내면 또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 몇개 써줄게.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다항함수, 예? 미적분. 당연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열. 수열하고요. 수열의 극한. 수열과 극한이라고 할까?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도 있는데, 함수의 극한은 미적분 원도 다르고 투도 다르지. 뭐, 함수의 극한 당연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함수의 극한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쌤이 따로 떼어내서 얘기하는 거 떼어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이값 정리, 평값 정리, 평값 정리 이런 거잘 나오거든. 그다음에 원래는 미적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보통 떼어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 고등학교 안에서 배우지. 배운데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 원에서 배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잘 나와. 지금 쌤이 여기 얘기한 거는요,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왜 빈도가 얘네들만큼 높진 않지만, 여기 어떻게 보면 살짝 알파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 중학교 내용에도 걸치면서 고교에서 아주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또 살짝 알파 걸치는 내용이 뭐냐면, 약수와 배수 문제. 은근히 학생들 약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정수 문제 같은 걸로 연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물론 쌤이 몇 가지 예시를 들긴 했어. 예시를 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니, 논술 대비를 한다면, 수리 논술 대비를 한다면 당연한 거잖아. 시험 범위가 어딘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보통 어쨌든 간에 고교 수학 전체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요거는 쌤이 예를 좀 들어줬다. 쌤은 순수기하는 어떤 예가 있나요? 뭐 순수기하면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뭐그 이등분선 정리, 또는 중선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그냥 맛만 보자. 왜냐면 지금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쌤이 강의 내지는요 보통 이제 무료 공개 특강 같은 데서 많이 다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중선 정리도 사실은 두 종류인데 여긴 각에 대한 중선 정리만 얘기할게. 그다음에 외곽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내각만 얘기를 할게.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뜬구름이니까. 자, 그래서 각을 염들 어때? 그치. 요렇게 두 개로 똑같은 각으로 나눠놓고 요 길이를 A, B,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알고 있지? 쓰진 않을게. A 대 B는 X 대 Y.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시 노골적으로 배우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염들 어쨌든 기본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라 고교 수학 전체다. 기본 베이스는 잊지 마십시오.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AAT라고 부르는 경북대 수리논술. 뭐 경북대는 수리논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AAT라고 부르더라고. 뭐 어쨌든 근데 그냥 수리논술이야 그것도. 근데 이름 부르는 이름의 차이인 것뿐이지. 근데 AAT는요 물론 뭐 올해 또 바뀔 여지는 있겠지. 근데 뭐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시험 범위가요 요렇게 됩니다. 그럼 그 학교만 준비한다고. 그치. 그 학교만 준비한다면 얘만 봐도 되는데, 선생님 문제를 보니까 그것도 약간 사기더라고. 나쁜 의미의 사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문제의 주요 아이디어는 얘네들이 바탕이야. 맞아. 맞아. 근데 미적분이 나오면서 거기서 플러스 수열이 나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얘가 주란 얘기지 다른 게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마치 연들 이거랑 비슷해. 우리가 수능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기본 주야. 얘네들이 주인공이어야 돼. 그런데 절대 그 문제를 풀다가 고1이나 뭐 고2 내용이 나오면 안 돼? 나올 수 있잖아. 대신 걔가 이제 주인공이 되면 안 되거나 걔네들만으로 구성된 문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 물론 여기서는요. 그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경북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요런 학교는 그냥 요 범위가 아닌 것 자체로만 가도 문제가 대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조차도 얘네들이 시험범위입니다라고 말을 한데도 불구하고 요거 외의 요소들이 다른 주제들 또는 다른 챕터들이 결합이 되더라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 수능수의 범위는요. 고등학교 수학 전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일부 학생들이 알았어요 하고 돌아가서 고1 수학부터 다시 보더라고. 아 그럴 시간 없어. 물론 이제 혹시 고1이나 고2가 이거를 빨리 듣는다면 아 내가 평상시에 고1, 고2 수학할 때 내신용 뿐만 아니라 수리논술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아, 당연히 좋은 거지. 자 근데 고3이 염들 뭐 고1이나 고2 교과서 정도는 뭐 두껍지 않기 때문에 뭐 봐도 되긴 하는데 수리논술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온대 하고서 보는 거는 효율성, 가성비는 되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는 말고 보통 어쨌든 간에 나온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보통 추천하는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 수리논술은 혼자 준비하기 힘들어. 혼자 준비하는 학생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짧은 시간 투자해서? 그러기 힘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수리논술을 수학의 반만큼이라도 시간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혼자 해도 돼. 왜? 자기가 소화하고 시행착오하고 그럴 시간 충분하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친구는요. 효율성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요. 뭐 오프라인 됐든 온라인 됐든 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전제해서 얘기를 할게. 그렇다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따로 공부하라가 아니라 보통 선생님들, 뭐 선생님마다도 마찬가지야. 보통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게 적절하게 커리를 짭니다. 커리를 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커리를 따라가다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얘들도 빈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고등학교 내용을 우리가 동등하게 볼 수는 없거든. 그치? 아 물론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될 수 있으면 문제를 다양하게 일부러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하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참고 문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참고 자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교재도 있잖아. 크래프트. 그치? 그래서 뭐 읽기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도 추가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당장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강의를 문제 위주로 해주면 이론 안 해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근데 이론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수학 기본 내용 자체가 이론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론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아, 알고 있는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조적인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치. 그 왜냐면 문제는 아무래도 같이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위주로 다룬단 말이야. 근데 혼자 봐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 왜냐면 논술도 어쨌든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내용적인 측면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보다 살짝 쉬운 문제가 됐든 간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를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 그 부분을 많이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 예를 들어서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선생님이 뭐 자료도 주고 문제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생각보다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 약했네 라고 하면 그때 처음부터 그냥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약점이 노출됐을 때 염들 돌아가서 그 딱 예를 들어서 뭐 도형의 이동이었다. 그럼 도형의 이동만 보지 말고 그거 전후로 같이 좀 봐주면 좋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많이 약하거나 빈도가 높은 데는 많이 돌아가서 보게 되고 강한 부분은 뭐 적게 보고 그게 효율적인 공부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저는 아예 뭐 고1 때 고2 때 수학을 아예 다 까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대비하는데 자기가 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그래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요. 시험 범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나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우리 깊이 팝시다. 일단은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수능 범위하고도 겹치고, 그치? 그 중에 일부는 수능 범위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능 범위가 아닌데도 내신 오는 시험 같은 거 봐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나요? 아니야. 관점이 달라. 관점이 다릅니다.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그걸로 할까? 그 사익값 정리, 평값 정리. 여러분들이 사익값 정리나 평값 정리는요, 실제로 내신 문제집에 나와. 나오는데 잘 안 나와. 왜?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수능 수학이나 또는 학교 내신 문항에 뭐 100%라고는 안 할게. 대부분은 객관식입니다. 선생님, 수능엔 주관식도 있는데요. 아, 그거는 객관식이야. 근데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999 선다. 객관식입니다. 대신 다른 건 오지 선다인데 걔는 999지 선다일 뿐이야. 어쨌든 객관, 즉 무슨 얘기야? 답이 수치로 나온다고. 물론 약간 예외적인 건 있어. 학교 서술형. 그치?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뭔가 수치화된 결과만 원한다고. 수치화된 결과만 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치? 계산이 보통 가능한 것만 낸다는 얘기야. 아, 물론 답이 뭐 주어진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은 수치 위주입니다. 근데 수리논술은 아니야. 수리논술은 아니야. 아, 물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수능하고 내신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도 나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걔네들 문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앞부분에, 소문학 앞부분에 나오면서 보통 이제 기본 점수용이야. 변별용이 아니라. 물론 기본 점수 잘 푸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 왜? 변별 문제를 잘 풀었어. 근데 거기서 얻은 점수 이상으로 기본 점수에서 깎아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수준까지 넘어선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도 나와. 근데 대신 중간 과정 제시해야 되고요. 그치? 그러니까 뭐 찍거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지. 직관도 너무 많이 발휘해도 안 돼. 직관이 있는 건 좋지만. 답안지에 직관으로만 채울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차이점의 셈은 더 주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수리논술은 이렇게 계산 위주의 문제만 나오진 않는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계산이 된다는 수치화된 결과하고 조금 비교를 한다면요. 아예 일반화된 접근. 자, 일반화된 접근의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반화된 접근은요.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딱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답 자체가 변수라든지 기호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A10을 내신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 관련해서 A10을 물어봤어. 아니야. 그렇게 안 물어봐. AN을 물어본다고. 물론 내신에서도 AN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AN을 물어봐. 그렇게 봐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니야. 수리논술은요. 대신 오해 없도록 하려서 수리논술도 당연히 요거는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거야. 차이에 더 주력을 둔다고 했어, 선생님이. 자, 그러면 어쨌든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계산이 가능한, 즉 우리가 파서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결과만 논한다잖아. 아니야. 얘들은요. 불가능한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 불가능한 내용 나올 수가 있어. 즉 계산할 수 없다지. 주어진 문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계산할 수 없다. 근데 수능이나 내신은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이나 내신 문제 풀다 보면은 실수 잘하는 거 있어. 그치? 특히 이제 어디에 많이 있냐면 경우의 수에서 순열조합 이용해서 뭐 풀다가 잘못 생각하면요. 아예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답이 다르게 나온 경우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오류 분석이라고 하는데 아예 이 오류 자체 잘못된 풀이를 주고요. 그걸 분석하게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 실제로 나왔었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교과 과정상에서 다루는 내용도 수리논술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신이나 수능에서 다루는 스타일 포함됩니다. 특히 앞부분 기본 문제. 하지만 얘네들하고 관점이 다른 문제가 오히려 변별이 되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험 범위만의 차이는 아니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요. 출제 방식도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 뭐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좀 다양하게 얘기하려고 좀 구분해 놓은 건데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봐봐.
지금 얘기한 수치화된 결과 계산이 가능 이런 거. 자,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돼. 물론 꼭 수치화가 아니고 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해서 함수 다양하게 준다 하더라도. 자, 근데 어쨌든 뭐야? 결과물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근데 논술은 증명 문제가 나온다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문제 봤을 때 증명하시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는 학교도 있지만 아니야 설명하시오. 근데 정말 설명하면 안 돼. 증명해야 돼. 즉 설명하시오 보이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증명하시오로 말을 바꿨더니 말이 돼. 그건 증명 문제야. 증명 문제 냅니다.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학교마다 차이가 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오케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증명 문제 잘 안 내더라고. 그건 중앙대 스타일인 거야. 증명 문제보다는요. 차라리 증명 문제를 물어볼 바에는 일반화된 접근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그 증명을 묻지 않고 오히려 수치화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 아니면 이런 건 내 일반화된 접근. 즉 결과물이 수치가 아니라 문자나 어떤 변수들로 나올 수 있는 거. 냅니다. 근데 증명은 잘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 거야. 근데 다른 학교는 또 잘 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증명 문제의 비율은요. 대략 선생님은 30% 안팎으로 봐. 무시 못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출제 방식 자체가 다르다. 물론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 학교 내신에서 객관식은 당연히 증명 문제 못 내는 거고요. 서술형은 일부 증명 문제를 낼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만나는 빈도하고 달라. 물론 난이도도 다르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이제 결합 방식이 다릅니다. 결합 방식이 다르다. 자, 그러면 그냥 얘만 들어줄게. 얘만 들어줄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능에서는요. 미적분 나옵니다. 그치? 미적분 나오지? 그 다음에 공간도형 나옵니다. 나오지. 그 다음에 벡터 나옵니다. 나오지. 자, 근데 수능에서는요. 공간도형과 벡터는 연결시킬 수가 있어. 왜? 뭐 어떻게 보면 섞여 있으니까 내용 자체가. 오케이. 그런데 미적분하고요. 공간도형 내지는 미적분하고 벡터는요. 섞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게 오해하면 안 되더라. 그거는 수능 수학의 출제 원칙인 거지. 그 원칙이 수학의 원칙은 아니야. 수학의 원칙은 아니야. 나는 수학을 얘기했다. 수능수를 얘기한 게 아니야. 수학에서는 그거 섞으면 안 돼? 문제가 되나? 문제 없다고. 왜? 각각 다 배웠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수리 논술에는요. 수능의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수학의 원칙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미적분하고 공간도형 결합해서 나오는 거 가능합니다. 미적분하고 예를 들어서 벡터 결합해서 나오는 거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만 들어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의 어떤 결합 방식이 수능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른 것들도 있어.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게. 뭐 예만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예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낫지. 자, 우리 여러분들 경우의 수. 보통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여러분들 이제 순열 조합 파트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원래 수능 스타일에서 이 경우의 수는요. 일반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기납적 추리를 하게 돼 있어. 기납적 추리를 하거나 실제 셉니다. 실제 카운팅을 합니다. 뭐 두 개는 뭐 큰 차이는 없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뭐 보편화된 어떤 접근보다는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3일 후에 뭐뭐일 확률, 비가 올 확률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원칙으로 해. 그런데 여러분들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요. 보통 일반화된 접근이 가능할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니다. 자, 얘네들이 수열, 특히 수열에 점화식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예시야, 예시. 수열에 점화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과 연결해서 일반화된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요.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해. 경우의 수조차도. 오케이. 그럼 뭐야? 추구하는 접근 방식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걸 이렇게 어렵게 나오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요게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못이야?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그렇다고 뭐 이건 뭐 수능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 근데 어쨌든 간에
수능에서 추구하는 능력, 수학에 관련된 능력과 주제가 있는 거고요. 수리논술에서 추구하는 능력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시험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야. 물론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수리논술은 반칙입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수리논술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의 베이스는 뭐야? 고등학교 수학이야.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가 자 우리 학교는요.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밟은 사람은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수리논술에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학교가 사기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수능의 출제 기준은 뭐야?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이면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야. 시험 범위 내에서. 하지만 1년에 만점자 몇 명 안 나오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자연계만 놓고 본다면 10명 안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는 비정상 아니지. 보통 적당히 공부를 했다는 전자에서 풀이를 보면 이해가 가는 거지. 수리논술도 똑같아. 똑같아. 적당히 공부했다는 전자에서 풀이를 보면요. 이해가 갑니다. 왜? 고등학교 정도 다 설명되니까.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많이 공부하는 방식은 분명히 수능 베이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만 그런 방식에만 익숙한 친구들은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식의 접근이라든지 결합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관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는 첫째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뭐야? 그치. 잘 풀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겠지. 근데 이게 수능하고 다르다고 해서 수능하고 다르면 수능은 선, 수련수는 악. 그건 아니잖아. 수능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리에 대한, 수학에 대한 그런 협소해진 거를 어떻게 보면 수리논술에 여러분들 열어놓는다고 봐야 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실적 얘기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시험 범위와 같은 내용이라도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뭐였나? 출제 방식. 그치 뭐 접근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증명 문제가 또 나온다든지 또는 결합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분들 출제 방식이 다르다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속아서 나중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수능 끝나고 그때 열심히 좀 하면 되겠지. 돼. 실력 늘어. 근데 문제는 합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판단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리논술의 시험 범위와 플러스 알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리논술의 시험 범위 주제와 관련해서 논술을 알려주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